가장 저렴해 보이는 곳에서 실망을 했다. 마음에 드는 게 슉슉 저렴하지 않나요? 여러분? 눈물이 나요. 하나 더 사야겠다. 팬티 컬러가 왜 또 샀냐? 좋은 게 뭐냐면 잘못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이제 또 가을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에이블리에서 가을 옷을 한번 사봤어요. 얼마 전에 집에 옷이 너무 많다고 처분하는 영상을 올리고 또 쇼핑을 했다고 하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여러분. 그래도 신상은 못 참으니까. 자 그러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짜잔, 요런 체커보드 무늬의 가디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요즘 체커보드 문양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리고 이 가디건이 요즘 쇼핑몰에서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나도 갖고 싶은걸?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 가디건을 파는 쇼핑몰들이 되게 많은데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르고 고르다가 가장 저렴해 보이는 곳을 구입을 했는데요, 원더원더에서 18,9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죠? 제가 이거를 받아보고 조금 놀랐던 게 재질이 완전 굴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아주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요. 화이트 컬러의 단추로 돼 있고요. 이런 핏인데요. 어깨 라인이 오버드롭으로 떨어져가지고 오버핏인데 핏이 그렇게 막 아방방한 그런 핏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막 엄청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고 근데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아니 나는 근데 이게 진짜 18,900원 치고 소매 부분이라든지 이런 니트 짜임이라든지 마감 처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아주아주 만족을 하는 가디건입니다. 근데 요게 좀 튀는 무늬라서 저거 어떻게 입어 하실 수 있겠지만 은근히 이게 또 흰색 검정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에도 매치하기에도 편할 것 같고 또 18,900원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번 가을 겨울에만 싹 뽕 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짠. 자 그 다음은 짠, 버킷셋을 한번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집에 버킷셋이 많긴 많은데 그 원하는 핏의 버킷셋이 없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핏은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약간 살짝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는 그런 핏이라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마이뮤즈에서 원뿔원 두 개에 9,900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아니 9,900원 하나에 5,000원밖에 안 하는 그런 가격인데 이거는 당연히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했고요. 그냥 이런 면재질의 이런 핏의 버킷셋이고요. 저는 아주아주 만족을 합니다. 딱 이런 핏을 생각해서 구입을 한 거였어요. 검정색 써보면 와 이 가디건이랑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러분? 머리를 양갈래로 따고 버킷셋을 딱 이렇게 쓰면 너무 귀염뽀짝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아주 마음에 들어요. 가성비 값 버킷셋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또 하나쯤 갖고 있으면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사용하기가 좋아요. 꾸민 것 같지만 꾸민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내주고 싶어 할 때 딱 이 버킷된 만큼 좋은 아이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검정 색깔 여기에 뭔가 털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거든요. 여기에 붙어있는 이 털이 무엇이냐 바로 이 버킷셋에서 붙어나온 털인 것 같아요. 면 느낌의 버킷셋이랑 니트 느낌 이런 앙고란 느낌의 버킷셋이랑 또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이거는 제가 받고 나서 조금 너에게 실망을 했다. 왜냐면 받아보니까 살짝 연핑크 컬러라고 해야 되나? 이 하얀색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나죠. 저는 아이보리 컬러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연핑크 컬러로 왔습니다. 플루디에서 하나에 18,9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근데 여기 상품 설명에 보면 아이보리 컬러는 같은 제품이라도 미세하게 컬러감이 다 다르답니다. 상아빛 아이보리, 핑크빛 아이보리 등등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라고 적혀있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상아빛 아이보리를 갖고 싶었는데 핑크빛 아이보리가 와가지고 마음이 좀 안 좋다. 너무 슬프다. 그리고 이게 털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지 몰랐는데 오 지금 이렇게 쑥쑥하니까 털이 막 와우 어우 이게 카메라로 잘 안 당기는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딱 떼면 털이 이렇게 엄청 묻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위험한 모자이지 않을까. 근데 또 나름 퀄리티는 괜찮아요. 안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마감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퀄리티도 괜찮은데 라고 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이게 뭘까요? 이상하네요. 네 조금 아쉬운 버킷셋이다. 하지만 이거를 써보면 핏이랑 뭔가 뭉글뭉글한 이런 느낌은 제가 완전 원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털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위에다가 검정 색깔 버킷셋을 이렇게 올려놨더니 여기 지금 무슨 제가 개 키우는 것처럼 나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지만 키울 여건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모자를 입양해 오셔도. 자 그 다음은요 제가 또 화이트 컬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화이트 화이트한 니트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하몽마켓에서 26,8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무엇이냐, 짜임이 되게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넥 라인 부분이 깊게 이렇게 파져 있어가지고 뭔가 답답하지 않은 그런 느낌
느낌을 줄 것 같고 거기다가 핏도 약간 어벙벙한 게 귀여울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짠! 이런 느낌인데요. 저는 이 니트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아랫단 부분에 고무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서도 입을 수 있지만 위로 이렇게 올려서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오리의 살짝 벌룬 핏이라고 해야 되나? 핏도 되게 예쁜 것 같고 소매 부분에도 고무줄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파져 있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어깨를 보여주면서 섹시한 느낌을 또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니트에다가 이 버킷햇을 쓰고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얘가 이제 핑크빛으로 와가지고 얘가 아이보리핏이었어야 됐는데 살짝 아쉽지만 이런 느낌으로 입으려고 샀습니다. 그 아래에다가 이제 부츠 같은 거 딱 신어주면 코디 끝! 근데 이게 니트가 구멍이 좀 이렇게 송송송송 뚫려 있어가지고 안에가 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안에다가 나시를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니트 얼마였더라? 26,800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에다가 또 이제 부츠를 신으면 이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츠를 신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뭐 웨스턴 부츠도 많고 웜 부츠 되게 많지만 또 사고 싶은 부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구입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슈리티에서 24,57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저는 미들 타입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부츠가 많은데 왜 또 이걸 왜 샀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앞에가 요렇게 동글동글한 생긴 부츠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짧아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밴딩이 없고 조금 더 긴 부츠를 사고 싶었는데 굽이 낮은 거를 살까 하다가 제가 또 키가 작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격도 2만 얼마면 이거 괜찮은데 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부츠인데 뭐 지퍼나 그런 거는 딱히 없고요. 그냥 쑥 신고 벗고 하면 되는 건데요. 235가 정 사이즈인데 정 사이즈로 시켰거든요. 지금 살짝 넉넉한 그런 느낌이라서 양말 신으면 딱 괜찮을 것 같고 발목 부분은 살짝 그냥 우는 느낌 있긴 한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원하는 길이감이다. 무릎 딱 아래 아주 만족스럽다. 굽이 살짝 있으면서도 단정한 부츠를 사고 싶었어요. 제가 굽이 있으면서도 긴 부츠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끈이 달려있기 때문에 끈이 없는 거 세상에 같은 옷은 없다.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번 겨울에 되게 잘 신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이 부츠에다가 그냥 이런 스커트에다가 니트 딱 입고 이런 모자 같은 것만 하나 딱 써줘도 코디 끝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종아리 부분이 빳빳한 그런 소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되게 편해요. 자, 그 다음은 진주 목걸이를 샀는데요. 아주얼이라는 곳에서 4mm랑 6mm 목걸이 두 개 해서 12,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정말 저렴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진주 초커 목걸이가 있긴 있어요. 이런 목걸이가 있는데 왜 또 이걸 샀냐면 얘가 알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런 느낌인데 초커라고 하기에는 길이도 너무 길고 진주 알이 너무 커가지고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막 티파니의 아침 막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진주 목걸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알이 조금 더 얇은 거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와 이거 되게 짧다.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전에 갖고 있던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이 목걸이는 길이 조절을 또 할 수 있게 나와가지고 이런 점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4mm 초커고요. 생각보다 짧아요. 끝부분에 채우면 짧아가지고 안 채워지고 중간쯤에는 채워줘야 되는 목걸이인 것 같습니다. 위에가 4mm, 아래가 6mm인데 4mm만 구입을 할 수도 있고 6mm만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개 같이 구입을 하면 더 저렴하고요. 두 개 살까 하나 살까 고민하다가 두 개를 샀는데 두 개 사기를 잘한 것 같아요. 하나만 착용을 해줘도 괜찮지만 다른 목걸이랑 레이어드를 해주면 더 이쁘지 않을까?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달 전에 광고한 목걸이고요. 아주 잘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자 보세요. 저의 큰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이 목걸이에 이 니트에 신발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버킷에 이런 느낌. 저의 큰 그림 괜찮죠? 목걸이 두 개 12,000원이면 진짜 하나쯤만 사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요 간지나는 비싼 선글라스를 하나 구입을 할까 하다가 집에 좀 비싼 선글라스가 몇 개 있긴 한데 평소에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지용으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거고요. 파리몽드에서 16,9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안경닦이 있나? 안에 있는 것 같아. 안경닦이. 선글라스는 요런 간지가 있죠. 이렇게 머리를 묶어가지고 요런 느낌 아니면 이렇게 위로 올려서 나의 시력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간지만을 추구하기 위한 선글라스다. 제가 받아보고 나서 만원대의 선글라스 치고는 퀄리티가 좋다고 느꼈어요. 매끈매끈합니다. 포인트가 되면서도 너무 그렇게 과하지 않은 선글라스인 것 같고요. 살짝 금태가 돼 있고 다리 라인도 쭉 잘 빠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은요 짜라라라라 OPM에서 31,5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놀랍게도 제가 화이트 컬러를 좋아하지만 생 화이트 컬러의 와이드 팬츠가 없었거든요. 크림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새하얀색의 와이드 팬츠를 사고 싶어서 구입을 했고요. 청바지 같은 재질의 와이드 팬츠고 단추 부분이 이렇게 로즈골드 컬러로 되어 있는데 좀 튀어서 별로인가 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보다 보니까 은근히 또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바지 스티치도 너무 그렇게 튀는 컬러가 아니라 아이보리 컬러의 스티치로 들어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 키가 158 정도인데 살짝 쓸리는 기장감인데 여러분 진짜 너무 눈물이 나요. 왜냐면요 허리가 항상 컸거든요. 바지들이 제가 살이 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허리가 저한테 너무 딱 맞아가지고 감격스럽습니다. 이거 사면서 분명히 얘도 허리가 엄청 크겠지 매직 단추나 달아야겠다 하면서 샀는데 너무 잘 맞아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바지 하나씩 구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바지가 또 길고 화이트 컬러라서 바닥에 쓸리면 오래 못 입을 것 같지만 하나 더 사야겠다. 짜라라 화이트 컬러의 바지를 구입하려고 여러 가지를 막 보는데 아 이게 아이보리 컬러인지 화이트 컬러인지 도저히 이 화면으로만 봐서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한국마켓에서 29,8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밴딩으로 되어 있는 바지인데 편안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완전 화이트 컬러는 아니고 아이보리 컬러 빛을 띄고 허리를 또 쪼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재질이 보풀이 잘 일어나는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바지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밴딩으로 되어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뒷주머니도 하나가 있고요. 이런 느낌의 바지인데 방금 전 거보다는 기장이 저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방금 거는 진짜 바닥을 질질 끌고 다닐 그런 기장이었다면 적당하게 발등을 덮어주는 기장인 것 같고 이게 아이보리 컬러라서 그런지 주머니 부분이 티가 나고 이렇게 하면 팬티 라인이 보인다. 이렇게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팬티 컬러가 흰색이거든요. 근데도 보인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아니 이 사람은 무슨 하얀색 바지를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야. 흰색 바지를 하나 더 샀는데요. 이것도 한국마켓에서 26,8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태권도 도복같이 하얀 그런 컬러를 원했는데 마음에 들고요. 허리 밴딩으로 들어가 있고 앞에 이렇게 고무줄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옆주머니, 뒷주머니도 있어요. 얘를 왜 또 샀냐? 방금 거랑 좀 다릅니다. 바지 앞에 이렇게 핀턱 라인이 좀 잡혀 있어요. 이런 핀턱 라인이 들어가 있으면 다리가 조금 더 얇아 보이면서도 길어 보이면서도 각이 잡혀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 바지는 이렇게 와이드 팬츠로도 입을 수 있지만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쪼여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어우 핏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바지 기장도 저한테 완전 딱 맞고요. 이렇게 와이드 팬츠로도 입을 수 있지만 스트링을 조여주면 이렇게 또 조거 팬츠로도 입을 수 있다.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팬티 라인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이렇게 숙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보인다. 보이더라도 저는 이 바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 더 사고 싶다. 제가 작년에 되게 좋아하던 화이트 컬러의 조거 팬츠가 있었는데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 친구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산 바지 3개 중에서 한번 순위를 매겨보자면 얘가 첫 번째인데 얘도 좀 비슷하게 좋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얘가 세 번째. 그 다음은요 정말 또 많이 샀구만. 드미엘에서 45,9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이 좀 나가죠. 그래서 저도 이거 살 때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이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할 옷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이 옷도 파는 곳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한 곳에서 구입을 했고요. 팩도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마음에 들고 브이넥이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이 니트가 좋은 게 뭐냐면 어깨 라인 부분에 단추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떼가지고 조끼로도 입을 수가 있고 니트 긴팔로도 입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를 떼가지고 그 백신 접종룩, 요즘 또 백신 접종룩이 핫하잖아요. 아주 마감 처리도 잘 돼 있고 짠티가 안 납니다. 브랜드에서 만약에 이 니트를 팔았다면 한 13만원 정도 받지 않았을까. 자, 요런 핏이고요. 이 니트가 컬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뭐 검정색, 베이지색 그중에서 저는 이 라이트 그레이 컬러가 좀 흔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저한테도 컬러가 좀 잘 받을 것 같아서 이걸로 구입을 해봤어요. 완전 오버핏이에요. 딱 원하던 그런 핏이에요 여러분. 또 조끼랑 그냥 니트로 투웨이로 가능하잖아요. 어깨 라인이 아래까지 떨어져 있어가지고 니트로만 그냥 입기에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를 딱 풀어가지고 이렇게 입으면 진짜 디자이너 브랜드 옷 같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어깨를 이렇게 트이는 그런 옷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또 안에다가 어떤 옷을 레이어드 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또 이렇게 백신 맞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 바쁘시니까 여기만 딱딱 풀어가지고 선생님 백신 접종 룩을 입고 왔습니다. 의사 놔주세요. 이렇게 덥다 하는 날에는 안에다가 반팔 입고 이 조끼만 입어도 되고 좀 춥다 하면 또 소매를 붙여가지고 니트로 포인트를 원한다 하면 팔이 좀 보이게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쁘지 않아요? 어깨 트인 부분에 이런 마감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옷 우노에서 18,9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S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요. 제가 요즘에 또 헬스장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헬스장 갈 때 편하게 입을 긴팔 티가 없더라고요. 운동할 때 입으려고 한번 사봤어요. 너무 하얀색을 좋아하나요 여러분? 제가 좀 하얀색 약간 미친 사람이라서 반집업이에요. 지퍼 부분도 하얘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고 이 지퍼를 딱 가려줄 수 있게 또 섬세하게 처리가 돼 있어서 이런 점도 마음에 들고 손꾸락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구멍이 있어요. 편하게 아 할 수 있도록 손꾸락 구멍이 있고요. 짠!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입었을 때 약간 핏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 어깨가 라인이 없어요. 가금질이 돼 있는데 뭔가 안 이상한 듯 하면서 이상해요. 그리고 가슴이 좀 찡깁니다. 여기가 좀 불편해요. 근데 이게 또 나름 또 신축성이 좋다 보니까 엄청 불편하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찡기네. 그리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봉제가 좀 돌아가 있어요. 묘하게 편하지만 불편한 옷입니다.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운동복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신가요? 제가 또 요즘에 운동복을 하나 두 개씩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운동복 제가 산 것도 한번 하울을 해볼게요. 이 엄지 부분에도 몇 번 입으면 여기가 틀어질 것 같다. 소매 부분이 너무 쬐어요. 피가 안 통해서 이렇게 엄지를 넣어서는 입기가 정말 힘드네요. 왜 이렇게 쬐이게 만들었지? 텐션감이 별로 안 좋아요. 쌈마이로 운동할 때 이렇게 입기 좋은데 잘 만들어진 옷은 아니다. 봉제가 잘못된 옷인 것 같다. 이렇게 딱 운동 가면 되겠네. 이거 지퍼는 또 나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쓱쓱쓱쓱 잘 열고 닫히고 아씨 안 닫혀. 이렇게도 한번 입어주고 이렇게도 입어주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에이블리에서 산 가을옷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실은 옷을 조금 더 많이 샀거든요. 근데 배송이 아직 안 와가지고 일단 배송 온 것들만 하울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안 온 옷이 좀 몇 가지 없어가지고 앞으로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더 사가지고 한번 하울 2탄으로 돌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옷 한번 사봐주세요. 이 옷 어떤 거 같아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런 거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럼 저도 한번 같이 구매를 해서 하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제가 오늘 산 옷 중에서 마음에 드는 옷이 있었다면 그 옷이 뭔지 적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